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질환별 초음파 소견 해설 강의 간시에 포함 박선우 선생님의 PPT 해설 강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간시에 포함은 대부분 프리컨트리 이제 프라이머리 리버 가장 많은 프라이머리 원발성 간 종양입니다. 그리고 크로니 리버 디지스에서 생기고 대부분 생기고 바이럴 헤파타이티스 메타볼릭 디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종양이 이제 늦게 발견되고 또 환자의 저 임상 상태가 좋지 않고 또이 종양은 엔지오 인베이전 혈관 침범을 잘하기 때문에 예후가 좀 나쁩니다. 예후감 나쁩니다. 이 이제 그 우리가 간세포의 발달 과정에서 이렇게 바로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스텝와이저 식스 카테고리 이렇게 스텝와이저 단계를 밟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제일 처음에는 라지 리제네이트 노졸에서 저등급 디스플라스 노졸, 이행성 결절, 고등급 디스플라스 노졸, 그리고 고등급 디스플라스 노졸의 안에 말리건트 포사이, 암의 병소가 생기는 것. 그 다음에 웰 디퍼렌시에이티드 HCC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드반스된 HCC로 발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RN에서 low grade, high grade, well differentiated, moderate differentiated로 감으면서 여기에 보시면 포탈 베인의 블라스프라이가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노멀 아트리아 블라스프라이가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 하이그레이드부터 업노멀 아트리알 서프라이 튜머 배설이 발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메커니즘은 HCC가 이제 포탈베인을 침범하게 됩니다. 포탈베인 침범하게 되면 이 포탈베인을 디스트랙션 하고 또 거기에는 노 정상 헤파틱 아트리를 디스트랙션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헤파틱 아터리가 디스트랙션이 훨씬 심해지고 웰 디퍼렌시에이티드 HCC는 정상 헤파틱 아터리는 거의 없어져 버리죠. 그 다음에 요게 웰 디퍼렌시에이티드 거의 없어지고 포탈 베인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모더레이트 돼 버리면 완전히 정상 혈류는 없어지고 전부 다 튜머 배설에서 혈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헤파틱 아트리가 먼저 없어지고 정상 그다음 포탈 베인이 점점 침범을 받아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결절의 분류에 막에서는 애결 분류에서는 옛날에 이제 노졸라 타입, 매시브 타입, 디퓨저 타입, 디퓨저 타입 이렇게 나는데 요걸 이제 요렇게 스몰 노줄라 인디스팅티 타입 경계가 불분명한 인디스 타입 심플 노줄라 타입 그 다음에 심플 노줄라의 익스터널 노줄라 크로스 컴플리트 멀터리 노줄라 타입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결절이 충돌형으로 생기고 그 다음에 인필트레이팅 타입 심류내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류하게 되면 우리 노줄라 요건 전부 다 노줄라 타입이 되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디퓨저 타입 우리가 매시브 타입은 인필트레이팅 타입이 되는 거죠. 인필트레이팅 타입이 되고 그 다음에 디퓨저 타입인 경우에는 이런 스몰 노줄라 타입, 인디스팅 타입이거나 안 그러면 컴플리트 심플 노줄라 타입 요게 이제 속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 컴플리트 멀티 노줄라 타입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따지고 보면 디퓨저 타입은 작은 결절이 쫙 깔리니까 일종의 그것도 노졸라 타입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합니다만은 이 방법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걸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몰 노졸라 타입, 인디센 타입은 이거는 한 85%는 웰 디퍼렌시에이티드 캔서로 돼 있고 그 리프레이싱 리프레이싱입니다. 그로스 에터 바운더리에서 이제 점점 이제 암이 그저 바운더리에서 암 세포가 리프레이싱 돼 암으로 이제 그 바꿔지는 타입이 되죠. 요거는 이제 노졸인 노졸이 보게 타입이 되겠습니다. 스몰 노졸라 인디센 타입. 그 다음에는 노졸인 노졸. 이것은 이제 레스 디프렌 캔서를 되시고 웰 디프렌 캔서 안에 이게 레스 디프렌 캔서 티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익스펜시브 패션으로 이제 암이 팽창하게 됩니다. 그 스몰 노줄라 타입 위드 인디스팅티브 타입 마진. 그다음에 노줄인 노줄은 안에 결절의 중심부에서 암 세포가 생기가 웰 푸어리 디퍼렌시에이티드 생기고 바깥에는 웰 디퍼렌시에이트 가 있는 거기에서 이제 익스펜션 하면서 암을 전부 다 암으로 푸어리 디퍼렌 레스 디퍼렌시에이트 캔서로서 바뀌는 겁니다. 그다음에 심플 노줄라 타입 심플 노줄라 타입은 이제 라운드 오 니어리 라운드 쉐이프고 요거는 이제 클리어 바운더리를 보이고 난캔서러스 티슈, 난캔서러스 티슈, 그 다음 캡슐을 보이는 클리어 캔서 아닌 조직하고는 클리어 바운더리 분명하게 경계가 지고 그리고 때로는 캡슐을 가지고 75%는 모더레이트 디프렌시에이티, 그 다음에 20%는 포탈 인베이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스몰 노줄라 타입의 인디센딩 타입가 심플 노줄라 타입으로 변했는 거죠. 심플 노줄라 타입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진행되고 심플 노줄라 타입의 익스트라 노줄라 그로스가 있는 경우나 컴플런트 멀티 노줄라 타입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타입은 하이포 에코잉 노줄이고 요거는 직경 2cm 미만의 소간 세포암이고 요건 암세포로 이래 균질한 암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후방음영 증강을 보입니다. 예. 인호모지니어스든 저 호모지니어스 하는 믹스드 에코로 되어 있는 경우죠. 믹스드 에코입니다. 그 다음에 스몰 하이퍼 에코에 간 경우인데 요거는 이제 패트가 많거나 사이노소이드가 딜레이션 되거나 그 다음에 슈도 그랜듈라 가짜 그랜듈라 포메이션 되면 요건 전부 다 사이노소이드나 슈도 그랜듈은 음향 인터페이스가 생기가 거기에서 반사가 많이 돼가 고에코 요거는 펫이 많아가 고에코가 되는 겁니다. 도플라 초음파에는 요렇게 배스킷 패턴 요렇게 빙 둘러싸는 것또 종양 내에 하이퍼바스큘러 형태로 보일 수 있고 여기에 하이퍼바스큘러 배슬이 추모 내큰 배슬이 들어가는 거 점박이 형태 때로는 우회 형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CU에서는 아트리알 페이스에서 디스플라스기나 어리 HCC는 하이포 또는 아이소가 보이지만
어드반스에 나서는 동맥기의 하이퍼바스큘럴 됩니다. 이 조영충강 초음파는 이 아트랄 페이스의 셀렉티브 인핸스먼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HCC와 리제네이트 노졸, 디스플라스 노졸하고 감별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노뷰로 리버 인핸스먼트 할 때는 트리플 페이스 이미지가 되죠. 아트랄 페이스는 15초에 30, 포랄 페이스는 40에서 100이, 딜레이드 사이누소이드 페이스는 2에서 5분이죠. 10에서 15에서 30, 그 다음에 40에서 120, 그 다음에는 2에서 5분 이렇게 됩니다. HCC의 아트랄 페이스의 인핸서 되다가 포탈 페이스 워시아웃이 되고 딜레이드 페이스는 주위에는 인핸서 되어 있지만 여기는 인핸서 되지 않죠. 스몰 HCC는 단순히 크기 기준으로 2cm인데 스몰 HCC는 두 가지가 있죠. 경계가 좀 불분명한 노졸라 HCC를 어리 HCC라 하고 경계가 디스팅트한 것은 프로그레스 HCC입니다. 그리고 베이글리 노졸라 HCC는 여기에 칼시노마가 인사이트 있고 웰 디퍼렌시에이트 프로리퍼레이션이고 디스팅티드는 모더레이트 디퍼렌시에이티드 그 다음 인베이드 또는 메타스테이시스를 일으킵니다. 어리 HCC는 결국은 이제 크기가 아니고 결국은 조직학적 거기 진단이죠. 기본 간역 구조의 파괴가 없는 에드먼 스타이너 등급 1의 고분화암이고 CT상의 동맥기에서 조영 증가는 한 5%밖에 안 보이고 특징적으로 지연기의 저음영이 보이죠. 동맥기 인핸스먼트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음파상에서 경계가 불명확하고 달물이나 모자이크가 없는 2cm 이하의 작은 병변입니다. 50% 고에코, 40% 저에코, 10%는 믹스드 에코입니다. 간내 전이와 문맥 침입이 거의 없고 예후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이트 루프 어피어런스, 이 경계 바깥에 면연 부분에는 고에코, 내부는 저에코. 아트리얼 하이퍼바스큘럴, 아트리얼에서 그렇게 조형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인터널 포탈 트랙이나 포탈 블라스 프라이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노즐의 하이퍼바스큘럴 포사이가 보이고 이것은 노즐 인 노즐 어피어런스를 이제 나타냅니다. CUS에서 슬로우 워시아웃을 보입니다. 예. 어리 HCC가 되죠. 어리 HCC에서는 결국 이제 칼시노시스의 어리 스테이지고 크기를 2cm 밑이고 하이퍼바스키 릴레귤러 반들이고 익스펜시브하게 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리프레싱 하면서 프로리퍼레이트 하면서 이제 주위에 있는 걸 리프레이싱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몰 노즐이고 인디스팅트 마진이고 어리 HCC는 스트로말 인베이전 하기 때문에 디스플라스틱 노즐하고 감별이 됩니다. 요렇게 브라이트 루프 어피어런스 여기 이제 브라이트 루프 어피어런스가 되겠습니다. 브라이트 루프 어피어런스. 예,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